강연 제목은 수, 과학의 원어. 원래 토비아스 단지의 1930년에 나온 고전인데요. 수학의 문화적 시각에서 집필한 최초의 저서이고 지금은 고전이 되었습니다. 초판 서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의 의도와 저자의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것은 수학적 방법이 아니라 수학적 생각이다. 당시 1930년 수학 교육 교과 과정이 문화적 내용을 삭제하고 기술적 내용만 남겨뒀기 때문에 훌륭한 학생들을 수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적 내용을 복원하는 것과 수개념 발달 과정에 인간적 요소가 진하게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인데요, 본문에 예로부터 수학은 순수 이성이라는 반석 위에서 엄밀한 논리와 무오류성으로 세워진 학문으로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신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비친다. 그러나 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생각이 잘못이라는 걸알수 있다. 수학은 의외의 사건과 우연한 발견에 의해 종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직관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자, 이 책은 총 16개 장인데요. 첫 번째 장이 fingerprint, 그러니까 손가락이 남긴 수감각. 손가락을 통해서 세많은 기술을 터득하고, 그런, 거에 관해서, 약간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남긴 첫 번째 장입니다. 열이란 수를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하게 여겼다. 아마도 우리가 손가락으로 셈을 하기 때문이거나, 귀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10달이 걸리기 때문일 것이다. 자, 인류가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은 관절이 있는 열 손가락 덕분이다. 손가락 덕분에 셈을 할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수의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었다. 손가락이 없었다면 셈하는 기술과 수개념의 발달은 큰 장애를 겪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인류의 문명을 물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가능하게 했던 여러 과학도 발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서구 유럽에서 산술적에 손가락 셈법을 실어 놓았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세 유럽에서 예를 들면 뭐23 곱하기 17 이런 거는 아주 특별한 회계 전문가들만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중부 프랑스 지역의 농부는 5 이상의 수를 서로 곱할 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한다. 만약에 9 곱하기 8을 계산하려 한다면 왼쪽 손가락을 4개를 접습니다. 그러니까 이 4는 9에서 5를 뺀 겁니다. 오른쪽 손가락은 3개를 접습니다. 8에서 5를 빼면 3이죠. 그러면 접은 손가락이 한쪽이 4개, 한쪽이 3개입니다. 이 합이 7이 10의 자리가 되고 이 펴져 있는 손가락은 곱합니다. 작은 숫자 곱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곱한 숫자가 1의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72. 답이 맞죠? 자, 이러한 셈법은 세르비아, 시리아 등 과거 로마 제국의 영향권을 했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쓰였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에서 열 손가락을 써서 하는 셈 기술에 기초한 십진법이 대세로 굳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섯 손가락으로만 셈하는 오진법, 또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을 다 써서 셈하는 이십진법을 사용했던 원시 부족들이 있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 진법 중 이진법이 가장 원시적이고 단순합니다. 홀인지 짝인지만 따지는 거죠. 이진법으로 음수, 양수 다 나타낼 수 있고 모든 수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진법의 장점은 기호가 두 개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사칙 연산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도 0, 또 덧셈으로 가면 1 곱하기 1은 2가 되니까 10이죠, 10. 1 더하기 0은 1, 0 더하기 0은 0. 이것만 알면 충분하다. 자, 이진법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옹호자는 수학자 중에 라이프니츠였습니다. 0과 1만으로 세상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Omnibus, ex nihil, tuscendis, sufficit, unum. 라틴어인데요. 무에서 삼라만상을 이끌어내기에는 1, 하나면 족하다.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에서
어떤 신의 창조의 모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일은 신이고 영은 진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 진공 상태에서 초월적 존재인 신, 일이 모든 존재를 창조해낸다라고 비유를 잡았습니다. 1장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문명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열 또는 십을 단위로 셈을 하는 한 자신의 열 손가락을 보면 인간 정신활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사람의 몸에서 비로소 되었음을 상기할 것이다. 구상이 추상보다는 항상 앞서서 나타나고 아무리 위대한 정신의 산물도 결국 구체적으로 자기 몸에서부터 자기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십진법은 다음 명제의 살아있는 증거요 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재고 평가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빅한 자리표기법 영의 발견. BC 3500년 고대 수메르 이집트인들이 남긴 숫자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렵한 동물의 수를 기록하거나 또는 채집한 뭐 나무 열매 개수를 세거나 하는 게 굉장히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자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이다, 숫자가. 그러나 셈 기술은 그 이후에 아이러니컬하게도 5000년 동안 영이 발견되기 전까지 또는 자리표기법의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진보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숫자 2085는 2085 이렇게 썼습니다. 셈할 때는 2하고 살짝 한 칸을 띄워서 빈 공간을 둔 다음에 8로 이렇게 써놓고 3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빈칸이 하나인지 둘인지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2085를 뜻하는 건지 2085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2850을 뜻하는 건지 셈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숫자 표기법입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빈칸 사용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자리표기법은 1세기경에 무명의 인도인의 업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 자리표기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숫자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순서뿐 아니라 그 상대적 위치에 따라 값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숫자 세 개를 한번 보시죠. 362, 725, 289. 첫 번째 2는 그냥 2이고 두 번째 2는 20을 뜻하고 세 번째 2는 200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호 부여는 고사하고 물을 수로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다. 수로 안 받아들였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걸 수로 표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을 만들어낸 무명의 인도인은 그 인도인도 영은 비어있음의 뜻이었지 무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영을 나타내는 인도어가 수냐라는 수냐. 이거는 비어있다는 뜻이지 무라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영이 된 과정은 문명사의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10세기 아라비아인들이 인도 숫자를 받아들이면서 인도말 수냐를 아라비아말 시프루로 번역했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로 인도 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되면서 라틴어식 제피룸으로 번역되었고 그 후 100여 년을 거치면서 이탈리아말 제로로 정착했습니다. 15세기 인쇄술의 도입으로 숫자가 고정된 형태를 띠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형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수를 넘어 분수의 연산 규칙도 다 마련되었고 그 이후 100년 동안 오늘날 학교 수학의 내용 및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영의 발견이 없었다면 근대 과학, 산업, 무역이 불가능했다. 일반화된 수 개념을 낳는 초석이 되었고 현대 수학을 이끄는 기초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영의 발견은 인류 문명사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다음으로 복소수 얘기하겠습니다. 컴플렉스 넘버. 방정식 Z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의 근을 I와 마이너스 I로 표시합니다. 가상의, 상상적인 뭐 이런 뜻의 이미지너리의 앞글자 I. 자, 복소수는 두 실수의 순서쌍 X와 Y. 이게 순서쌍이라고 하는 건 XY로 나타내는 거하고 YX로 나타내는 거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순서에 의존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복소수 X 더하기 YI로 1대1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사칭 연산 법칙이 만족되고요. 다만 실수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복소수에서는 크기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5가 3보다 크죠. 3이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복소수에서는 1 더하기 I가 2 더하기 i보다 작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0보다 큰 복소수, 이게 좀 개념이 없는 거죠. 1 플러스 i가 0보다 크냐, 작냐. 예. 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크다고 해도 모순이고 작다고 해도 모순입니다. 이 복소수가 정식으로 등장한 이후에 이 오일러가 등식 하나를 발견했는데 하나의 초월수입니다. 하나의 무리수죠. 그 다음에 i는 허수단위 i고 이 파이는 원주율 파이입니다. 그래서 이 2를 i 파이만큼 제곱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식에 보면 0도 있고 1도 있고 등식 이퀄리티도 있고 2도 있고 파이도 있고 i도 있습니다. 수학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다 있습니다. 수학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기호, 숫자가 다 등장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식으로 복소수는 허수로 만들어졌지만 정밀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등 실생활에 매우 유용합니다. 전자기학, 통신이론, 유체역학, 양자역학의 필수적 도구이자 언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 마지막 주제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공간의 점을 좌표로 나타내기에 필요한 실수의 개수가 차원입니다. 수직선은 1차원 공간입니다. 좌표를 표현할 때 숫자 하나면 된다는 뜻이죠. 좌표 평면의 점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x, y. 2차원. 좌표 평면은 2차원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면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n차원 공간의 점은 n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x1서부터 xn. 따라서 수학적으로는 아무리 높은 차원의 공간도 아주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된 공간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건 쉽지 않죠. 자, 시공간, 보통 우주의 시공간, 그러죠. 4차원 공간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1차원을 주고 위치가 x, y, z 3차원을 줍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이 모델이었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 물리 현상들을,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물리 현상, 거시적인 물리 현상에서는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죠. 모든 차원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차원 공간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초근 이론자들이 슈퍼 스트링 세어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시공간을 10차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분의 6차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분의 6차원이 소위 칼라비 야우 다양치라고 하는 수학적, 기하적 연구 대상들입니다. 인간은 이 6차원을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이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더 생깁니다. 칼라비 야우 다양체가 몇 가지가 있느냐? 이걸 분류하면 가능한 우주가 몇 개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이 우주의 속성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주가 몇 개가 있는지, 유한인지, 무한인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김에 빅데이터 언급하죠. 빅데이터란 잘 아시다시피 큰 데이터입니다. 이게 크다가 뭐냐? 차원도 크고 양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는 뭐 100차원, 데이터 하나하나가 100차원. 다시 말해서 데이터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100개의 숫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물론 차원이 큰 데이터는 차원이 작은 데이터 몇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00차원 데이터를 50차원 데이터 둘로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할때 이걸 주어진 데이터를 몇 차원 데이터로 가공을 하는 것이 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이게 소위 말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의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차원 선택이 필수이고 이걸 잘못 선택하면 훨씬 더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